K리그 1에 잔류하기 위해 그리고 이 1%의 가능성을 드높이기 위해 오늘 필사 직생의 각오로 나서는 광주와 서울의 맞대결이 잠시 후 이곳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의 승점 넉 점차 서울과 광주 11,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승점 6점의 가치가 있는 경기 놓칠 수 없는 한판승과 펼쳐지겠습니다. 네. 오, 오 다시 한번 뜨겁게 볼을 뽑아내고 자 김태성 자 들어오세요 한번 잡고 왼발 슛 벗어났습니다. 엄한상. 아 침투 패스 받아서 한윤 선수가 잘 끊어냈고요. 네. 여기서 이민기의 직선 이민기. 패스. 네. 양한비도 각도를 줄이고 나오면서 통과가 되긴 했지만 네. 강상희 선수가 또 집중력 있게 들어갈 볼을 다리 됐고요. 김정우 다리 사이로 밀어줬어요. 이민기 다시 아, 한번 슛으로 골 벗어났습니다. 네. 네. 축구 보기도 잘 봤는데 아 김종우 오른쪽 선택 엄지성 엄지성 한번 접고 짧게 내줬어요 수비하고 굴절됩니다 일단 접어놓고 다시 한번 리턴 패스인데 네, 순간적으로 볼을 끊고 기회를 맞이했던 광주입니다 서울의 공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방 압박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저 한 번에 뒷공과 찔러줬고 무릎으로 걷어내는 양아비 골키퍼 살려냈어요 김종우 김종우 이번에는 기성용 선수도 피해가면서 슛을 잘 마무리했고요. 자, 이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던 김종우입니다. 네, 컨트롤도 굉장히 좋아. 기성용 선수가 미드필드에서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네. 자,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팀에게 리드를 안겼습니다. 네, 서울이 지금 교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안익수 감독은 차우현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차우현 선수는 그대로 기성용 선수가 보던 네, 중앙 수비 자리에 일단 포진이 되어 있네요. 네. 자, 과연 이 후반 45분을 통해서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역시 공격을 엿보고 있는 아, 김종우 선수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김종우 들어오고 아, 있어요. 김종우 잘라서 넘어가죠. 엄한상! 굴절됐고 살려냈고 최악 골! 광주 선수를 오! 오! 오 그대로 득점만 인정됐습니다. 골이 인정됐습니다. 이찬동의 추가골! 후반 시작과 동시에 광주가 2대0으로 도망갑니다. 네. 자, 얼마만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오죠. 오, 자, 짧은 우리 끌어냈어요. 자, 엄한상, 엄한상, 엄한상 들어갑니다. 엄한상과 광주는 일부 잔류를 뜨겁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대0. 네.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스피드가 뛰어난 엄한상 선수가 입구를 가로챘고, 네. 골문을 비워왔던 양한비를 가볍게 제치는 이후에 네, 엄원상 선수가 세 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태성. 살려냈고, 박사적 전달됐습니다. 한번 접고. 조용! 골골 퍼칭! 윤보성의 슈퍼세이브. 네, 세컨볼. 반대편에서 코너킥. 짧게 줬고, 돌려줬습니다! 골! 자, 여기서 한번 돌려놓은 게, 아, 알렉스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자책골과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알렉스의 못 맞고 들어갔습니다. 앞은 처지기보단 홀딩 미드필드 자리 올라 있고요. 자, 고양 잘 돌아왔어요. 팔로세비치! 자, 팔로세비치! 골! 또 한 번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네, 지금 박강성과 알렉스 사이에 고요한이 간결하게 원터치 잘 돌려내고 아웃프런트로 반대 골문을 겨냥한 슈팅까지. 네. 자. 자, 그렇죠. 그대로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네, 서울 원정 팬들의 기쁨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 느린 그림으로 봐도 고요한. 고요한, 오른쪽으로. 자, 강성진. 강성진 박사 쪽 살려냈습니다. 강성진, 강성진. 슛! 골! 동점을 기어코 만드는 FC 서울. 그 주인공은 루키 강성진 선수입니다. 네, 고요한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강성진 선수의 본인의 장점이 왼발로 프로 데뷔골을 만들어내면서 예, 그대로 스코어는 3대4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 중요도가 엄청난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동점골로 장식하는 강성진 3대3 균형을 맞추는 서울입니다. 네. 때문에 수비가 멀어지기보단 빠르게 한 발 앞서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자, 이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툭툭 치려놓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 리어 포스트로 강력하게 득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죠. 2003년생입니다. 네, 오, 대단하네요. 네. 네. 신인이 침착함을 박스 안에서 발휘했고 중요한 시점 이렇게 네 형들이 선배들의 축하까지 뜨겁게 받았던 루키 강성진의 프로 데뷔골이었습니다. 네, 스포를 네. 빠르게 찾아 들어가면서 경합이 한 차례 있긴 했는데 네. 그... 오스마레 다시 한번 팔로세비치가 찔러줬어요. 맞아, 맞아, 맞아. 나상호 나상호 접고 짧게 고요한 고요한 골!
이것이 서울입니다. 박상호 선수 패스 이어봐서 고요한 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요한 선수가 합찬이 끌고 다니기 위해 강력한 엘버스틱. 자, 서울이 경기를 뒤집어 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역전 드라마. 고요한 선수가 4대3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이 4대3으로 앞서갑니다. 아, 이런 경기를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자, 이 패스 이후에 나상호. 아, 포스터치 주자마자 네 번째 어시스트.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휘저으면서 기운을 만들어냈고 왼발로 피니치를 지었던 고요한 리그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벤치에서 모든 지금 아쉬운 감독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네. 엉키면서 네,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네, 네 개 와, 네 개 와 하고 있네요. 네. 아, 네, 과거 박지성 선수와 히딩크 감독이 좀 생각났는데 고요한 선수가 아링스 감독 3대 0의 스코어를 4대 3으로 뒤집은 서울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강등 위기 속에 뜨거운 맞대기를 펼쳤던 광주와 서울의 명승부. 그 승자는 원정팀 FC 서울입니다. 네. 반대편에서 코너킥 짧게 줬고 굴려줬습니다. 골! 3자리 올라갔고요. 자, 고요한 터치. 한번 바로 세치가 찔러줬어요. 나상호 넣고 고요한 골! 또 네 번째 어시스트. 그리고 박상호 피고하면서 기운을 만들어냈고 왼발로 피니치를 지었던 고요한 리그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벤치에서